자, 이쪽에 천마어가 8대가 있었는데 지금 2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하하, 한 대 남았고요. 이거 완전 개발렸네요. 역시 북한 전차 K1에게는 잽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시죠, 왕군입니다. 워게임 레드드래곤에 다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대구 의창 방어전에 이어서 이번에 영덕 방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영덕에 들어온 북괴군을 살펴볼게요. 제12 전차 연대 해서 굉장히 많은 전차 세력이 있습니다. 네, 천마호와 천마호 2형인데요 이들이 방어력은 굉장히 낮은 편이지만 이들의 공격력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115mm 주포를 갖고 있고요. 천마호는 장갑 관통력 13, 천마호 2형은 무려 16의 장갑 관통력을 갖고 있습니다. 적의 전차 세력은 굉장히 공격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지난화에 제가 얘네들 바보라고 끝냈었죠. 바보인 이유는 바로 대공 능력이 거의 전무합니다. 해봐야 우리 폭격기 S-25K가 있는데 네, 이걸 대공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려 전투 헬기가 있습니다. 아파치가 있고요. 또 대공 제압 능력도 뛰어납니다. F-16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전투를 쉽게 가려면은 공격 헬리콥터로 적의 전차 세력을 괴멸시키면서 동시에 적의 폭격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전투기로 제압을 하는 공중전, 그렇게 대응을 하면 편하게 가겠지만 저는 그렇게 가긴 조금 자존심이 상해요. 왜? 적의 전차 세력이 아무리 강대하고 많다고 하더라도 국군의 자존심 K1 전차가 여기 지금 배치가 돼 있거든요. K1 전차 물론 전면 장갑이 17이라서 천마호나 천마호 2형에게 전면 장갑으로 막는 게 아닌 이상은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들의 주포 사거리가 끽해봐야 2100m, 우리 K1 전차의 주포 사거리는 2275m, 그리고 명중률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땐 우리 국군의 자랑 K1 전차가 북괴군의 천마호 전차 정도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싸움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의 자존심이 왜 자존심인가를 제대로 보여드리는 화려한 화끈한 전차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적의 공격 루트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일단 맵에 들어왔잖아요. 적이 울진 방면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부산 방면과 대구 방면을 접수를 하려고 하겠죠.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은 여기에요. 이 삼거리에서 이렇게 가서 다리를 건너오거나 이렇게 해서 숲길을 따라서 엄폐를 해서 오겠죠. 이 두 가지 루트가 적의 주요한 공격 루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루트 중에 위의 루트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잘 생각을 해보면요, 적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이 다리, 넓은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언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언덕에다가 K1 전차를 배치해서 사정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것을 이용해서 다리를 건너오는 전차들을 족족 격파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K1 전차 2대와 시야를 확보해줄 정찰헬기를 같이 붙여주고요. 이들은 시작하자마자 이 언덕에 자리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루트, 이 숲길이 문제인데요. 사실 이 숲길은 막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해요. 북한 천마호 전차에 비해서 우리나라 K1 전차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은 더 뛰어난 장갑 그리고 사정거리 명중률인데, 이렇게 숲이 많으면은 아무리 사거리가 길다고 하더라도 숲으로 숨어서 가까이 와서 쏴버리면 우리가 가진 장점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숲길에 대한 방어를 포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 후퇴죠. 대신에 이 넓은 평야지대가 있는 이곳에 뒤쪽에 엄폐물이 잔뜩 있죠. 여기 언덕에 숲이 있고요. 건물 있고 건물 있고 건물 있잖아요. 적들을 이곳 평야지대로 진격하게끔 유도를 해서 이 앞에 킬존을 만드는 거죠. 이 건물과 언덕들을 활용해서 엄폐를 하는 겁니다. K1 전차들이요. 뭐 그렇게 되면은 이 숲길을 통해서 여기 가운데가 잘라져 버리고 전선이 돌파가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부산 방면의 증원 루트는 여기에요. 그래서 설사 이 숲길이 완전히 뚫려서 적이 이렇게 뒤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지원 병력을 불러서 적의 공세를 중간에 저지해줄 수 있다는,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지는 이쪽 라인이 될 거예요. 자, K1 전차들을 언덕 위에 두 대를 배치를 해주고요. 시가지 쪽에 두 대를 배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곳에 시야를 확보해줄 수 있는 정찰헬기를 띄워주고요. 우리 이제 K1 전차 가용량이 두 대 남았죠? 이 두 대도 아낌없이 배치를 해줍니다. 배치를 해서 이렇게 적들이 이 평야대로 넘어올 때 여기, 여기, 여기 3면 포화를 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조금 남죠? 아, 여기 지금 지휘차량을 배치를 안 했네요. 어허, 지휘차량 배치해주고요. 딱 110포인트 남았는데 공중세력을 하나 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의 폭격기에 대응해줄 F-16 피스브릿지를 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헬리콥터 세력으로 적의 전차를 괴멸을 시키는 게 가장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이겠지만 저의 자존심이 이번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K1 전차의 위력을 여러분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적에게 압도적인 맛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가죠!
자, 속도는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느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덕 위에 K운전차 배치해주고 시가지에 K운전차 배치, 여기 마찬가지 배치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경찰의 길 먼저 띄워주고요. 이 K1전차는 빠르게 이곳으로 배치를 할 수 있게 갑니다. 그리고 적에게 이제 어차피 대공 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전투기를 출격시켜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적이 쉽게 폭격기를 부를 수 없을 겁니다. 미리 견제를 해주는 거죠. 자, 포인트가 모이는 대로 저희는 여기 지금 제가 지휘 차량이 아니라 그냥 패턴을 배치를 했네요.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네.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자, 폭격기 떴죠? 피스 브릿지로 바로 대응해주고요. 자, 바로 철수하죠. 하지만 이 녀석 미사일 안 맞았어. 이게 안 맞았다고? 못 잡았습니다. 아쉽네요. 피스 브릿지 일단은 제 역할을 해줬고요. 우리 K1 전차가 건너온 적을 향해서 포를 사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적 지휘차량 컷. 천마호 전차가 또 있죠. 움직이면서 포탑을 돌리고 있는데 옆면을 대주고 있죠 우리한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맞는 거야. 가는 거예요. 체력 이만큼 빠졌네요. 한 대는 가는 겁니다. 그냥. 네. 잘 가시고 빠이빠이. 자, 숲길까지 지금 적의 전차 세력이 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상대로요. 그리고 제가 약간 관광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뒷길을 또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뒷길로 오는 세력을 견제해줄 수 있도록 정찰을 하나 더 띄워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여기다가 지휘차량을 배치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대구 방면은. 자, 이쪽 다리를 지금 막혔다고 판단이 됐는지 적들의 전차 세력이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좀 더 전진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K1전차 지금 여기서 주포를 사격을 하고 있네요. 아, 여기 평야지대에 천마호들이 잔뜩 오다가 지금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고 있는데 얘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뒷면을 내주면서 도망을 치고 있어요. 장갑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죠. 전차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항상 전면 장갑을 대줘야 된다. 가장 두꺼운 장갑을. 그렇지 않으면 맞는 순간 그냥 바로 불타는 거예요. 자, 적의 전차 세력이 예상한 대로 이쪽을 잘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PRF 불러드려야죠. 공격 헬기. 여기서 그냥 적에 들어오는 것만 대응을 살짝 해줄 수 있게. 적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우리가 원하는 킬존으로 들어올 수 있게 유도만 해주는 역할로 공격 헬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오네요. 뒤로 오네요. 이러면 우리 K1 전차들을 이쪽으로 배치해주고 얘네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배치를 해줘야 되겠네요. 네, 헬기 세력을 미리 불러둔 게 결국 잘한 선택이었네요. 헬기들을 이쪽으로 빼주고 여기 K1 전차 4대가 이쪽으로 빠지니까 뒷길로 빠지니까 그만큼 약해진 방어전선을 헬기로 조금 어떻게 대체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얘네들은 뭐하냐? 한 위에서 까불고 있네. K1 전차 2대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치거리를 하고 있네요. 이 친구들이 이쪽을 대응하도록 하고 이 친구들은 연덕에 배치를 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정해서 킬존에 넘어오는 녀석들을 처리를 해주도록 하죠. 저희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으실 겁니다. 자, 우리 K1전차는 이쪽에서 지금 잘라 들어가고 있죠? 역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들의 주력 세력 이쪽으로 넘어온 틈을 타서 사이드에서 잘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야, 근데 지금 압도적입니다. 교환비가 뭐 그냥 쏘는 족족 다 깨지죠? 지금 K1전차는 한 대도 망실된 게 없습니다. 정찰이 필요합니까? 얘네 좀 무섭긴 한데. 자, 우리 K1전차 공격 당하고 있죠. 사거리가 긴 점을 이용해서 뒤로 빠져주면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진하는 거죠. 이렇게 전면 장갑을 앞으로 대주면서 후진하면서 사격, 이동간 사격 아주 좋고요. 자, 킬존에 들어왔죠. 적 천마호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좋아요. 뭐 압도적인 싸움입니다 지금. 사실 천마호들은 대응사격조차 지금 하지 못하고 계속 문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허, 뒤쪽으로 완전히 잘라 들어오는 모습. 어허, 새끼가 들어왔네요. 왜 들어왔지? 정신 나갔네. 자, 우리 K1전차 옆으로 옮겨서 싸움을 준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찰헬기 하나 다운.
괜찮습니다. 우리 폭격기는 우리 F-16이 가볍게 컷! 해줬습니다. 자, 지금 적의 천마워가 지금 뒤로 돌아오고 있는데 회원전차가 빨리 대응을 해줘야겠죠? 2대씩 가지고요. 자, 뒤로 돌아온 천마워가 지금 변수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싸움 준비를 하겠죠? 후진하면서. 하지만 우리 옆에도 두 대가 더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를 보조해줄 헬기 세력을 좀 더 불러줍시다. 우린 포인트가 많이 남으니까 K1 전차가 좀 더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K1 전차가 8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K1 전차를 더 부를 순 없으니 헬기를 좀 더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천마호 완전 그냥 달리고 있죠. 역시 국군의 자랑 K1 전차는 예 천마호를 그냥 이기고 있는데 아 근데 옆에서 또 오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전차는 전면 장갑을 대줘야 되는데 뒤에서 천마호가 다가오면 조금 위험하거든요. 이쪽에 K1을 살짝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천마워가 8대가 있었는데 지금 2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대 남았고요. 이거 완전 개발렸네요. 역시 북한 전차 K1에게는 잽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파했고요. 뒤쪽으로 또 돌아오는 천마워들을 우리 K1 전차로 대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천마워 이 형들 굉장히 고전하고 있어요. 어우 전면에 맞아도 아 전면에 맞아도 터집니다. 역시 자랑스러운 국군의 K1 전차. 어 좋아요. 끝났나요? 영덕 방어전 K1 전차의 압도적인 활약으로 어 이거 뭐 적들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차가 56대였잖아요 시작할 때 34대나 이뤘네요 이 친구들. K1 전차 킬로그 보세요. 미쳤다.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뭐 압도적인 승리예요. 사실 성능차가 이만큼 난다. 이게 대한민국 K1이다. 이게 대한민국 전차다 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아 약간 국뽕이 올라오는데 예, 미군 총사령부에게서 연락이 왔대요. 아, 놀랍게도 제 계급은 소령이었네요. 아, 소령이 지금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획은 간단하다. 10일째가 되기 전에 서울 방면에 항구를 점령하고 서론과 속초를 장악하는 것이다. 작전 기간 내내 부산에 사수해야 되고요. 자, 소령이 상륙작전의 지휘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게 소령이 할 수 있는 작전 맞죠? 되게 부담스럽네요. 예.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미군이 인천 앞바다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다음번 화에 저희가 이어서 서울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이 되겠죠. 인천 상륙작전을 이어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서울에는 전차 세력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대공 세력, 보병 연대가 또 있네요. 이들을 또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철원과 속초까지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는 다음 화에 우리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다음 화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화에 인천 상륙작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